이렇게 노릇노릇해줘야 맛있어요. 고소한 맛 그래서 나겠다. 그래서 고사리하고 싸서 먹는 거예요. 좋아요. 지금 느낌은 좋아요. 고사리하고. 고사리가 메인이니까 또 고사리랑. 네. 아, 이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해먹는구나.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. 살면서. 아, 맛있어요. 잡숴 보세요.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, 이거. 잡숴 보세요. 굉장히 특이해요. 아! 보통 먹는 고사리 나물의 식감이 아니고 훨씬 더 촉촉하고 이 삼겹살에서 기름이 좀 나와서 그런지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요. 이건 막걸리에다 먹으면 딱이겠다. 아, 막걸리에다가. 막걸리에다 먹으면 된다. 딱이겠어. 그러네요. 잘하셨어요. 90점. 아, 90점. 네. 90점 나왔습니다. 네. 이건 뭐예요? 안 먹어볼래요. 아니야, 잘 된 것 같은데. 먹어봐, 동민아. 맛있는데. 그래요? 조금만 고사리가 덜 삶아졌다면 고사리가 살아있으면 더 좋을 뻔했어. 맛있어? 고사리 자체도 고기를 찢어놓은 느낌이에요. 장조림? 잘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잘했어. 나도 이거를 늘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참 점수 주기 애매해. 아. 그냥 똑같이 90점. 90점. 모르니까 다행히 그래도 저기 운 좋게 90점 받았네요. 다행이네요. 예. 자, 고기랑 한번 해가지고 얘도 한번 먹어볼까?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약간 단짠의 입맛에 많이 적응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은 삼겹살의 부드러움과 고사리의 구수함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먹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원료 자체의 맛, 재료 자체의 맛. 좋다. 맞아. 건강한 맛. 저도 50 넘으니까 이게 내 입맛이네. 평양냉면 느낌? 먹을수록 맞다. 나중에 맛을 아는. 여기도 90점. 나는 좋아. 40대까지는 이 맛을 몰라. 그러면 선생님 것도 한번 가서 내 맛도 뭐 비슷할 거야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제주도민 여러분들 실제로 더 맛있게 드시는 레시피가 있다면은 저희 수민의 반찬 홈페이지에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해야지 더 맛있는데 뭐 할 수도 있어요. 맞아. 네. 진짜 처음 먹어보는.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이. 그래요? 예. 네. 왜냐면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은 너무 단맛을 추구하고 그래서 단맛하고. 단 거 많이 안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안 좋아. 바로 이거지 이 맛이. 선생님 제가 먹어보니까 삼겹살을 바싹 구워야지. 그래 약간 놀놀하게. 삼겹살은 바삭거리면서 고사리가 부드럽지 제 거 먹건 좀 아니, 부드럽거든요. 싱거우면 안 되겠네. 지금 수민 선생님 간이 잘 마시니까 그래도 맛있네. 싱거웠어. 아까 네 거 싱거웠거든. 아 싱거웠어? 내 것도 싱겁고. 먹어봐. 다르네. 근데 왜 맛있네. 근데 왜 똑같이 했는데 왜 간이 달라? 약간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가려.